현지에서도 약간 기후변화랄 거를 실제 체감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? 기온적으로는 사실 딱히 그렇게 심지어 올해 남극 이제 한 세 달 전이죠. 역대 또 취했습니다.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끼리 구구온난화가 뭐예요? 막 저희끼리 뭔가 너무 추워서 배에 있는 페인트들이 다 얼어서 막 깨져서 떨어졌었어요. 아, 그 정도였어요? 네. 페인트가 몇 년 동안 두께가 네. 이런 페인트들이 다 갈아져서 떨어지고 했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항해사잖아요. 결국에는 이제 얼음을 피하고 깨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? 이 비율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항해하거나 작업하는 데는 용이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없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원래는 우리가 얼음을 피해가는 배라고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세빙 연구선인데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한계가 좀 있어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해하면 12노트 나오거든요. 그렇게 네. 얼음을 깨고 가려면 원래 속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보통 1m 얼음을 이제 3노트 속도로 깨고 갈 수 있는데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. 여러 군데 넓은 데서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.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. 그렇게 네. 천천히 다니면 혼나요. 혼은 안 냈습니다. 그래서 효율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얼음을 이제 피해 다니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요. 이 여름 정도면은 치고 나갈 수 있겠다.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면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. 아 이거는 갈 수 있겠다? 네. 아 요거는 네. 아, 할 게 아닌데 뭐 이런 네. 안 될 것 같다 하는 얼음들은 돌아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.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에요. 네. 최근에는 그럴 고민의 빈도가 많이 줄은 거네요. 얼음이 많이 줄었으니까. 여전히 하긴 하는데 네.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다. 그러니까. 얼음이 많이 푸석푸석해요. 아, 푸석푸석하다. 네, 야, 푸석푸석해요. 이 표현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4년 이상 된 얼음을 단연생 얼음이라고 하는데 네. 80년대 단연생 얼음이 다 덮여 있었어요, 북극에. 북극에. 근데 네. 지금은 수치상으로 봐도 이만큼 남아있고 나머지는 1년 이하의 우리가 단연생 얼음이라고 해요. 아... 그게 이제 푸석푸석한 얼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럼 좀 오래된 애들은 좀 단단하고 네, 좀 쫀쫀한 느낌이 있는데 네. 어쨌든 북극은 변화가 되게 매년. 그러니까 네. 뭐 2019년인가에는 아마 고수온이 북극 전체가 빨개질 정도로 너무 뜨거웠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물을 이제 채수를 하고 기계를 내렸을 때 네. 온도가 3-4도씨 이상 높게 나오는 거예요. 평소보다? 그래서, 예, 그래서 이거 기계 문제 있나?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. 엄청 높은 거잖아요. 예. 그렇죠. 지금 샤워를 할 때 35도랑 38도랑 막 몸에 닿는 느낌 그렇죠. 전혀 다른데? 계속 좀 높게 나오길래 나중에 봤더니 어쨌든 그 해가 이상하게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었고 비를 맞았었어요. 저희 원래 눈을 맞았어요. 예, 네. 때아닌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매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올해는 또 무슨 일이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불규칙하게 변하다 보면 더 큰 폭탄이 하나 날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해요.